프로듀스 101, 저스틴 국적 중국 재벌 2세? 명품 잠옷, 아빠 직업이? 프로듀스 101, 저스틴 국적 중국 재벌 2세? 명품 잠옷, 아빠 직업이? 프로듀스 101 시즌 2, 위예화 소속 연습생 중 중국인 국적인 정정과 저스틴. 누나 너무 예뻐, 1조에서 센터를 맡아서 한껏 귀여움과 끼를 펼쳤던 저스틴 기억나시나요? 누나의 노래 그 자체, 컨셉에 너무 잘 어울려서 트레이너들도 귀엽다고 극찬했었죠. 그런 저스틴이 프로듀스 101에서 입은 옷들이 잔잔하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한국에까지 와서 활동하는 중국 연습생이나 아이돌 보면 부자 출신이 많은 듯. 엑소 전 멤버인 타오나루한도 중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하죠. 프로듀스 101 합숙소에서 잠옷으로 입고 있던 저스틴 옷 기억나시는지. 나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래는 티셔츠였더라고요. 루크 스카이워커 티셔츠인데 일본 유명 디자이너 준타카 아시의 브랜드 언더커버?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70만원. 70만원을 잠옷으로 입는 패기 디귿디귿. 그뿐만이 아닌데요. 저스틴 잠옷? 70만원짜리에다가 동대문 스트리트 흔한 디자인 체크 남방 가격이 무려 한 2만원 하나 싶었는데 요 체크 남방 가격은 무려 60만원. 이쯤 되면 중국 사는 저스틴 중국 집도 대저 되길 것 같고 집안도 궁금. 중국도 은근 빈부격차가 심해서 잘 사는 집은 울나라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잘 살고 못 사는 집은 출생신고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화제가 되었던 프로듀스 101 저스틴 후드티 가격은 이것도 무려 70만원. 강아지 프린팅 입었던 건 무려 120만원 기억. 요 패딩 가격은 무려 300만원. 다 명품 브랜드만 입는 저스틴. 알고 보면 중국 귀공자 재벌 2세의 갑부 아들. 중국 연습생들은 거의 다 부자라는 게 레알 실화인가요?